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이토크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규환입니다. 자,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이토크쇼를 통해서 e스포츠의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었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이토크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관객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미국 레전드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분입니다. 프로즌 김태일 전 선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시작을 하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또 한국 팬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떠신지 좀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이제 한국 와서 이런 시간을 가진 게 저는 최근에 굉장히 처음 있었던 일이라서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흥분되고 긴장되고 살짝 그러네요 지금. 네. 최근 LCK 아카데미 시리즈에서 깜짝 해설로 등장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를 하면서 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원래 제가 선수 시절에 그 롤드컵 개관 해설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이후로는 이제 선수 생활 쭉 해오다가 이번에 은퇴하고 코치 스텝 일하면서 이제 제가 게임적으로 방송에서 많이 그런 약간 피드백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표출을 했었거든요. 게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한번 왔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좀 같이 잘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아카데미 리그의 해설을 들었던 많은 분들께서 괜찮다. 상당히 날카로운 해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좀 해설로 전향하실 생각은 없나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해설을 할 수 있으면 저도 좀 좋은 도전이고 재밌는 일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굉장히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고 어렵고 좀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쉬운 일은 없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일단 궁금해하시는 선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제 IM 들어가기 전에 이제 포머스랑 이제 에일리언웨어라는 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때 이제 합류하기 전에 이제 프로게이머를 해보자 했던 계기가, 솔로 랭크를 하다가 프로게이머 선수를 실제로 한번 만났었고 라인전 단계에서 이제 솔로킬을 획득해내면서 그 이후로 프로게이머 꿈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 경험들이 결국엔 이 프로게이머의 시작이었는데, 역시나 김태일 선수 하면 IM의 심장 이런 별명들을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뭐 저희가 뒤에도 이렇게 IM 프로즌 김태일 도전은 언제나 즐겁다, 저희가 이런 사진들도 좀 준비가 돼 있던 만큼 IM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IM 시절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돈 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게임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있으면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아마 그때는 그냥 진짜 그냥 게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선수 시절 동안 뭐 심장갓, 판독기, 승강전의 페이커, 뭐 정말 다양한 별명을 얻으셨어요. 그만큼 팬들에게 많은 모습들로 기억이 됐던 것 같은데, 이 김태일 선수께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거나 기억에 남은 별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수에게 별명이 생긴다라는 거는 그만큼 큰 관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든 그런 별명들을 다 좋아하고 아끼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심장갓이라는 별명이 가장 사람들 속에 기억 속에 가장 남지 않아 있나라는, 네, 생각을 하네요. 저는 심장갓이 제일 좋습니다. 심장갓이 가장 좋다. 이렇게 LCK에서 주목받던 선수로서 활약을 하시다가 터키로 홀연히 떠나버리시면서 터키의 심장이 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터키 리그로 향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터키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원래는 이제 한국 생활을 끝내고 은퇴를 조금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그래도 내가 게임에 투자한 시간이,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좋은 그런 성적을 내보자 해서 터키 행을 택했던 것 같아요. LCK와 터키 리그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컸던 거는 연습량이에요. 연습량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게임을 대하는 그런 문화, 마인드들이 많이 달랐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이 먼저고 내 몸이 그 후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터키에서는 네. 그 반대로 내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일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연습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언어 문제가 가장 힘들었는데, 제가 터키어도 못하고 영어도 ABCD밖에 몰랐었거든요, 처음 갈 때는. 더군다나 이제 그때 저희 통역사도 없었어요. 아예 팀에서 그냥 너가 영어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키웠거든요, 팀에서는. 너가 오더를 해야 되니까 너가 영어를 공부를 해라 이래가지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에 가자마자 뭐 흔히 터최미, 그러니까 터키 최고의 미드라이너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사실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그런 힘든 점을 좀 극복할 수 있었던 뭐 본인만의 그런 방법이나 어떤 기억에 남는 경험, 이런 게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저희 감독 코치님이 좀 마인드적인 그런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선수라면은 팀원들을 이끌고 막 요런 약간 팀 탓하지 말고 요런 거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제 터키에 갔을 때도 분명 제가 이제 이 친구들보다 지금 당장은 더 잘하지만 내가 그냥 잘한, 내가 더 잘한다 이런 맛에 살지 말고 이 친구들을 같이 나만큼 올리자 이런 마인드로 제 연습을 줄이고 선수들한테 더 썼던 것 같아요, 시간을.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터키 리그를 잘 이끌었던 김태일 선수가 돌연 남미 리그로 좀 이적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도 좀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 어떤 이유,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하고 있고,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터키라는 그런 한국인들이 없는, 많이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롤드컵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가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이제 약간 뭔가 그 와일드카드 지역에 가서 약간 우승 타이틀 하나씩 지어보고 싶었어요. 약간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때. 김태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실제로 시도를 해보는 그런 또 선수였던 것 같은데, 남미 리그로 이적한 후 짧은 기간 활동 후 은퇴를 선언을 하셨어요. 이 은퇴를 선언한 이유나 혹은 뭐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건지, 어떤 새로운 도전을 꿈꾸셨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은퇴 생각을 하다가 이제 터키행을 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은퇴하고 저는 선수보다 코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코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상 멕시코 리그 가서 기량도 뭔가 용병값을 못 해주는 느낌이 있고, 그냥 이렇게 1인분만 할 바에는 그냥 내가 먼저 팀에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코치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렇게 은퇴를 결심을 했어요. 예전부터 꿈꾸었던 그림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해외에서도 어떤 코칭 스태프에 대한 콜이나 어떤 연락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은퇴를 선언하고 나서 선수 오퍼도 왔었고,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 오퍼도 왔었어요. 제가 결국에는 코치의 경험이 1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저랑 마인드가 잘 맞는 팀, 프레디 브리온이라는 팀에 들어가서 이제 코칭 스텝 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좀 그냥 포기하고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LCK, 뭐 TCL, LLA를 거쳐서 코칭 스텝, 그리고 최근에는 아카데미 리그에서 경험하셨던 해설까지 뭐 역할이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와의 인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터키에서 이제 첫 터키 갔을 때 이제 결승전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결승전에서 상대했던 팀이 흔히 말해 이제 터키의 SKT다, 그런 팀이었거든요. 이제 연습 과정에서 팀원들이 이제 살짝 포기를 했어요. 우리 얘네 상대 못 이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진짜 끝까지 애들 멘탈 같이 잡으면서 우리 진짜 내가 그 이상 할게 하면서 끌고 가서 이제 결승전 저희가 3대 0으로 우승을 했거든요. 그때 그런 과정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자, 이제 오늘 현장에 오신 이 팬분들, 관람객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셨거든요. 이분들께 또 한 말씀 앞으로의 각오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은퇴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한국 팬분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그리워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한국 팬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도 초청이 되고 좀 좋은 경험들이 많이 기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 욕심도 나고 감사드리고 더 이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열심히 활동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e스포츠 명예전당 e토크쇼 함께 하셨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인공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차갑고도 뜨거운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프로즌 김태일 전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